한번 열어주라. 다시 그럴 생각은 말아주라.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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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좀 주라. 바람 말아 야근 하들 말아라. 들기 바빠 가슴에 새겨주라. 갈 때 갈 때 갈 때 집에 좀 가자. 야근 할 생각은 나 있어. 오늘은 얼마 만에 하는 데이트 난데. 안녕하세요. 저는 지하상가에서 옷장사를 한 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저희 신랑도 같은 공간에서 한 20년 정도 신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계속 어느 정도 됐지만 요즘같이 이 시국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바깥 외출 삼가하게 되면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상인들 스스로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매주 화요일에는 영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중국어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공부를 해놓으면 고객 응대에 소통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매출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또 언젠가는 외국분들도 많이 찾아주실 거라 믿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동행 세일 하면서 지하상가 임원들과 홍보단들이 회의를 거쳐서 조금 더 신나고 즐겁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거든요. 상인분들도 고객분들도 너무 즐겁게 같이 행사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너무 보람을 느끼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오늘 있었어? 별로 없어. 그래, 더 없었지. 옛날 같았으면 주말에 바빴지. 밥 먹을 시간 없었어. 근데 요즘 또 이러니까 약간 힘이 빠져. 그래도 다운되지 말고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마음껏 먹고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파이팅! 빨리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아니 근데 에너지 좋아. 앞으로도 지하상가 홍보단으로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저희 상인들도 좋은 상품으로 우리 국민들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고요. 저 아름이 이모가 화이팅 외칠게요. 같이 힘냅시다. 화이팅!